아유, 아유, 오늘도 그냥 장사 잘 해야 될 텐데. 아유, 백종. 아유. 병가야. 아유, 오셨습니까, 마님. 아유, 그래. 오늘 저 고기 좀 사러 왔는데. 그 고기 한 근만 줘봐. 맛있는 대로 줘봐. 한 근, 어? 아, 빨리 뭐해? 꾸물딱꾸물딱 거리지 말고 빨리 좀 갖고 와봐. 한 근이요? 한 근, 한 근. 그리고 알지? 뭘요? 나 고기 질긴 거 절대 못 먹어. 어? 나 까다로운 여자. 예, 한 근 됐습니다. 그래, 그래. 예. 아, 뭘 고기를 또 던지고 그래? 아예 안 질긴 거여서 푹신푹신하게 해서 안 튕기잖아. 아, 그런가? 질긴 거여서 튀어나갔지. 고기가, 그래. 아유, 오셨어요. 고기 한금 준세. 아유, 어떤 부위로 드릴까요? 맛있는 삼겹살. 아, 고기를 우리가 소만 파는데 삼겹살을. 그럼 우삼겹으로? 아, 우삼겹 드리겠습니다. 자, 우삼겹 한금 나왔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아유. 아이, 병아! 뭘? 아니, 나도 한금을 달라고 그랬고, 이쪽도 한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크기가 이렇게 다른가? 어디서 장사를 있다 이래? 아, 오해할 수 있겠네. 아, 요거는 그 변가가 준 거. 요거는 그 변소방이 준 거. 아니, 변가랑 변소방이랑 컨디션이 다 달라가지고, 손절이 다 다르다고. 변가 손절하고 변소방 손절하고 달라. 아, 그래? 자,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변소방. 네. 자,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아, 왜 그랬어요? 아, 나 고기 조금만 더 줌세. 아, 고기 좀 더 줘요? 못 줘요. 왜? 가요. 아, 줌세. 아, 변가는 못 줘요. 아, 그 좀 서비스 좀 달랬는데, 그 참 변가 참 그저 사람이 매정하고 말이야. 정이 없네, 그래. 아, 뭐? 변가? 변가. 아, 뭐, 맞은가? 뭐, 짠가 아니고 변가? 변가. 어? 냄새 나나? 아유, 정말 변가. 농담입니다. 다른 말로 변가 하면 응가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니, 근데 확실히. 네. 네. 이게 사람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곱다. 그렇지, 그렇죠. 참 좋은 말이죠. 네. 아니, 그런 말도 있고, 뭐, 말 한마디에 천년백도 한 장 못 갚는다. 그렇죠. 그리고 막,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런 말도 있고. 혹시 어떤 말 때문에 기분 나쁘셨을 때 있으셨어요? 저요? 네. 저는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은 완전 별로 안 느껴봤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말 듣고서 참 기분 좋았다. 기분 좋은 말. 어떤 말 듣고 근데 이제 아우더리도 와가지고, 언니, 언니는 너무너무 사람들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이런 소리 들을 때 저는 기분이 기분 좋죠. 그렇죠. 기분 좋죠. 누구에게는 활력소가 되시는구나. 엔돌핀이 되죠. 예. 이제 학습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요것도. 예? 아닌가. 잠깐만. 아이. 아이. 기수야. 예? 아니, 방송을 하려는데. 아니, 이렇게 휴대전화를 켜놓으면 어떡하니? 방송에 방해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뭐 다 했으니까. 아유, 그럼요. 다음부터는 미리 좀 꺼둘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아유, 그럼요. 당연하지. 네. 사전에 다 얘기가 된 상황인데도 기분이 참 깨끗하진 않네요. 깔끔하진 않아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상황극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저희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누가 학생이 앉아있고 자기 자리에 학생이 앉아있네. 뒤에 선생님이 들어오셨네. 이분도 학생이에요. 아, 예예. 뭐 학생이에요? 어머님들처럼 어머님 학교. 네. 학교 어머니 학교예요. 근데 이 자리 주인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네. 근데 어머, 새로운 학생이네. 그런데 내 자리에 앉아있잖아. 네. 우리 학교에 자리 지정되어 있으시죠? 네. 내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데 새로운 학생이 뭘 잘 몰라서 지금 그 내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해서 어떻게 그렇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렇다면 먼저 내가 먼저 할까요? 그래, 오늘은 처음 왔으니까 그냥 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옆자리로 갈게. 다음에는 자기 자리를 꼭 찾아서 가. 그렇게. 네. 야, 진짜 저렇게 얘기하면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겠네요. 네네네. 또 어머니. 학생 이제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존댓말을 딱 일단 써주시는군요. 그리고 뭐야
이게 내 자리인데 오늘은 여기 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시고 다음날로 좋은 자리 잡아서 드리면 가십시오. 이렇게. 네. 먼저 학교에 온 학생이 놀라지 않게 뭐 오늘 새로 오셨어요 라고 일단 기분을 풀어주는 네. 말을 틀 수 있게 오셨어요 그래야죠. 하면서 근데 저희 학교는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원래 제 자리지만 오늘은 일단 앉아 계시고 뭐 다음에 자리를 바꿀 수 있게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수업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왠지 그렇게 우리도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네. 우리가 또 예의 바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전염되는 것 같아. 맞아요. 아유, 우리 오늘도 예쁘게 공부해봤어요. 배려의 말, 권유의 말을 배웠어요. 네. 받아쓰기 내용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네. 문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권유하는 글을 써봅시다. 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뭔가 권하고 싶은 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써봅시다. 상황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혼자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학생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그만 공부해요 라고 말해 두 사람이 싸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가족 중에 가장 지금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 중에 제일 생각나는 사람? 남편이겠죠. 네, 남편 얘기 하고 싶은 말. 배려를 합시다. 네. 남편, 남에게 배려. 응? 배려를. 용돈 올려줄래? 네. 이렇게 써야겠다. 오자에다가 니얼이지. 그만하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지요. 네, 우리 노순의 학습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권유하는 글을 써봅시다. 네. 얘들아, 용돈 올려줄래? 라고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권유하는 글은 잘 써주셨어요. 용돈을 올려줄래? 라고 권유하셨는데 네. 받침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올려줄래? 할 때는 려. 리을이 들어가야겠죠. 여기 이을 려. 나는 그때가 되어. 리얼. 다시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괜찮아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을 쓰라 이거에 올려. 받침을 내가 네, 맞아요. 확실하게 올리는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자, 한번 저희도 볼게요. 네, 이수님님. 네. 역시 남편에게 쓰셨네요. 네. 남편 예. 사랑. 오토바이 타시는 남편. 남편, 남에게. 배려를 합시다 라고 써주신 네. 것 같아요. 권유하는 글 잘 써주셨고요. 여기도 받침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맞춤법이 배려를 합시다 라고 쓰고 싶으셨죠. 네. 근데 지금 배에을이라고 쓰셨어요. 배려를. 아이고 또 를. 을은 아니에요. 배에을 안 쳤어요. 를. 배려를. 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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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두 개 되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친구랑 싸우지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서 쓰는 말하기를 해달라고 했죠, 제가. 네. 그만하면 안 될까?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배려하는 말하기 잘 해주셨고요. 근데 글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네. 아, 틀렸어? 네. 네. 괜찮아요. 그만하면 안 될까 할 때 화가 아니고 하. 하. 아, 그냥 일어났자. 네네, 하. 그만하면 안 될까? 맞아, 이제 알았어, 이제. 네, 우리 이순임 학습자도 같은 네. 상황에서 다른 학생을 생각해서 그만해요. 라는 배려하는 말하기 잘 써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으시겠죠? 네. 네, 우리 글자 세 개만 보고 갈게요. 다른, 를이 네. 아니고, 른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네. 학생, 을. 를이 아니고 을 생각해서 그만 해요. 다른 자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학생 를이 아니에요. 이건 학생 을이에요. 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을. 그렇죠.
생각해서 그만 하교. 그러니까 해요잖아요. 해요. 해요. 그만해요. 네. 해. 네. 이요. 네. 요는 서비스. 자, 그래서 저는 98점 드리겠습니다. 98점. 자, 저는 그래 하나 둘 서희 너희 97점. 네, 96점. 축하드립니다. 96점. 96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풀리는 자 절대 틀리지 말아요. 네. 오늘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봤습니다. 먼저 권유하는 말하기 방법부터 복습해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권유하고 싶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시다.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권유하고 싶을 때는 음식을 골고루 먹읍시다. 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싶을 때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합시다. 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습,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기도 배워봤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공책 줘 라고 말하기보다는 공책 좀 주겠니? 라고 하는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말하기였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충실하게 말하기 연습해보는 거 어떠세요? 권유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와 쓰기.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당장 저부터 도전해 볼게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 공부 여기서 끝입니다. 아, 안타깝다. 예.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뭐가? 다 재밌었어요. 장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재밌고, 예.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예. 다 재밌었어요. 근데 저기 받아쓰기를 조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아는 문제가요, 갑자기요. 예. 하니까 생각이 안 났어요. 아는 문제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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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그러니까 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는 글씨인데. 네. 그러니까 읽는 거는 다 됐는데 쓰는 거 갑자기 쓰려니까 생각이 안 진짜 났어요. 진짜 그럴 때가 제일 답답하긴 한데 이럴수록 오늘 딱 틀린 문제를 다시 우리가 복습했잖아요. 네. 다음에는 안 틀립니다. 맞아. 그렇죠. 짜자잔. 네. 절대 절대 예, 안 틀리실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즐겁게 우리 두 분과 공부를 해봤으니 이 시간 아쉽죠. 그래도 마쳐야 되겠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 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다 재밌죠. 하나하나 모르는 거를 알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저의 소원이 있다가면요. 적은 소원이겠지만은 내가 글을 잘 써서 내가 살아온 얘기를 꼭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서 한번 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살아온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